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좀 주요 주제를 가지고 이게 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약간 심층적으로. 네,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논란이 작년부터 촉발이 되어 가지고 계속 되어 오고 있거든요. 말 자체가 어렵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렇게 네네. 여러 개의 단어가 조합이 네네.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방교육청이 있고 네네. 거기서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들을 사실은 다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를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네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국세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서 내국세 명목으로 거기 안에 뭐 무슨 소득세, 법인세 뭐 다 들어가고요. 부가가치세 다 들어가는데 그런 내국세 중에 20.8% 정도를 일단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쓸 수 있도록 빼두는 겁니다. 이게 잘 우리가 이제 교육부가 있고 네.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이 있는데 그쵸. 사실은 주요한 특히 초중등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치원, 유아학교까지. 죄송합니다. 네네. 예, 키워보신 지 오래돼가지고 네. 유초 중등. 예, 유초 중등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게 주로 관리를 하고 네. 돈이 다 그렇게 나가는데 네. 근데 세금은 국세에서 우리가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원을 네.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법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 국가가 돈을 받아서 맞습니다. 지자체에 네. 주는. 20% 이상을 네. 그러니까 뭐 내국세 전체의 20% 이상을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네. 할당을 해두는 거고 거기에 사실, 플러스 교육세까지 네. 우리가 네. 내는 세금의 20% 퍼센트라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 그래서 네네. 이 논란이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많이 세금이 거쳐가지고 그것도 사실 비판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거쳤는데 많이 거친 와중에 꼬박꼬박 20% 이상을 지방교육 예, 할당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법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법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된 결과가 나왔고 저희 둘째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태블릿을 들고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줬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건데 사실 이 아이들이 2, 3년 쓰고 나면 사실상 그거는 더 이상 못 쓰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논란의 예. 핵심은 교부금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거고 그러면 정말 많은 게 사실인지가 지금의 이제 이 논란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그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죠. 예, 네. KDI의 용역을 줘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거를 등에 업고서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할 수는 없다. 그 와중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학교에서? 라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자꾸 발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보면 전자치 출판들이 다 들어와 있대요. 거의 다 우리 대학에서 예, 아, 진짜 눈물 나는 유유 막 아, 또 너무 티내지 교수님과 티내지 마시고요. 그 규모가 지금 어쨌든 보면은 얼마나 되는지 보면 2022년 예산을 지금 그 가져가셨는데 네, 2022년도에 잡혔던 본 예산에 65조 1조 원인데 아, 예. 추경을 또 했잖아요. 거기에 또 추경인데 거기다 또 돈을 거기에 20.8% 예. 20% 이상이 또 잡히는 거니까 아, 그게 추경 또 예산이어도 무조건 맞습니다. 20%. 예, 아, 그래서 네네. 10종 9조 원이 해서 무려 76조 원이 76조 되는 거예요. 원.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528만 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500만 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는데 뭐 애들한테 그 정도 돈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아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이게 10년 사이에 2.5배로 2.5배가 된 거다.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은 사실 오히려 줄고 있는 중인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은 2배 반이 10년 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학생한테 드는 돈은 과 지금 학생 들어가는 돈을 해보면 2배 반이 됐다는 그게 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어쨌든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내국세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분자는 점점점 커지는데 분모가 점점점 네. 작아지니까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그렇게 10년 네. 사이에 2.5배로 뛸 만큼 변화가 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작년에 공격한 주요 포인트가 학령인구 감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절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 이상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니까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다 소화할 만큼 아이들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최근에 뉴스가 또 그것도 났잖아요. 네. 이미 네. 인구의 정점이 21년도에 찍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의 논거와 그다음에 이제 교육회 네. 이게 뭐 꼭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하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 뭐 이제 한국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하는 그런 단체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입장을 이 논거가 뭐냐라고 예, 예.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부처로서 이게 좀 특정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KDI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렇죠.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 교육계에서는 우리 아니다. 필요하다. 네네 그렇지 않다라고 예. 이제 한 건데 이제 하나씩 그 소개를 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KDI 용역을 통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큽니다. 쓸 네. 아이들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그 돈을 계속 쓴다고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네네. 얘기죠. 두 번째는 뭐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 분야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쓰이는 데가 말씀드렸던 유초, 중등 그러니까 네네. 유아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육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교육부 아니지만 또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쓸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교육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다 같은 교육인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교육부가 관할하지 않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보육의 방점이 있어서 복지부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우리가 맨날 유보 통합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자체도 정말 굉장히 큰 이슈죠. 그 외부에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안 뭐 되고 하는 있는 거지? 뭐 약간 네네. 이런 거잖아요. 뭐 유치원과 사람은. 어린이집이 네. 완전히 다르게 이제 운영이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주머니를 그 이 주머니가 뭐 재원으로 다르게 이제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주머니는 유치원으로는 갈 수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니죠. 갈 수가 네,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 예.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지자체에서 이제 관할을 하지만 쓸 수가 네네. 있는데 예. 대학교는 또 전혀 또 다른 논외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돈을 쓸 수 없는 대학이 있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 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분명히 하고 싶을 텐데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또 지역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네. 마련하고 쓰고 싶을 텐데 그러기엔 재원이 대학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치들이 있습니다. GDP 대비 해서 학생 교육비 지출을 보면은 초중등 교육은 OECD 1위인데요. 아 1등. 예. 네, 네. 근데 고등 교육은 네, 끝에서 네. 5위. 끝에서 5등. 우리가 뭐 30개 예. 정도 보통 OECD에서 이제 통계가 예, 나오면 29개국 정도 뭐 이렇게 예, 예. 되죠. 그러니까 예. 끝에서 5위라는 거는 뭐 한 25위, 4, 5등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24, 5등 되고 예, 예. 그럼 보통 우리가 뭐 터키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OECD에서 항상 조금 예. 어려운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 빼고는 거의 꼴찌라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이 GDP 대비니까 사실 네네.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럴 것이다. 예, 아마 그럴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연령별로 이런 네. 게 지출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국민 이전 계정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청의 데이터를 네, 이 그림인데 꼭 거거든요? 무슨 저 어린왕자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 그림이 하나. 네. 경제학자로부터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학적인 네네. 비유를 네. 예 맞습니다. 약간 그 모자 안에 코끼리가 들어 모자는 아니 아 보아뱀만의 코끼리 네네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에 연령별로 쫙 있잖아요. 0세에서 제가 30세까지만 잘라서 네. 가지고 왔는데요. 0세에서 30세까지 1인당 연령별 1인당 소비 액수를 보면 뭐 GDP 대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네. 돈이 얼마나 쓰였냐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선이 총 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 글쎄요. 뭐 어느 정도가 이제 한 4세 그러니까 5세까지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파란 점선이긴 한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총액의 이 네. 파란 점선의 추이가 굉장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빨간색 선을 보면은 이제 그 유치원 뭐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서부터 확 올라갔다가 네. 푹 꺾이는 데가 대학 들어가는 시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는 예. 예.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양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그 아래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공공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이 들어가서 네네. 1인당 소비를 받쳐주는 부분이 정말 모자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파란색 점선에 보시면 정말 급격하게 유아교육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중등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훅 꺼지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OECD 비교를 했을 때 유초중등은 1위인데 GDP 그렇죠. 대비해서 네네. 고등교육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사실은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뭐 만약에 민간에서 그 뭐 초중등에 이제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돈을 하나도 들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초록색 점선이 그 민간 네네. 소비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네. 이 대학 입시에 워낙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의 그 비용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유초중등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총액으로 아주 이상한 맞습니다. 이게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제 뭐 사실은 평생 교육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사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우리나라는 또 대학 네. 대학 진학률도 원체 높기 때문에 그 교육비의 부담은 거의 온전히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진짜 뭐 너무 지루해진 표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고등교육이 공공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그 지원은 적고 이게 그 국민 부담은 크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금을 인상을 못하도록 10여 년 동안 억제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정책의 결과는 결국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인프라도 네. 너무 열악해졌고요. 네네. 거의 이제 시설 정비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학령 인구 감소 교육 분야 내에 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또는 네네. 이제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들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쏠리는 데만 지금 네네.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뭐냐면 꼭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방 교육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자체가 얼마든지 알차게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자체 내에서라도 좀 교육 아닌 다른 데에서까지 쓸 수 있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괜찮을 수 있는데 꼭 뭐 네. 대학생까지가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네네. 쓴다든지 지금 고령 이미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교육에만 그렇게 쓰여야 되는 돈이냐 이 큰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만 써야 되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꼭 교육으로 확장한다고 지방 대학에다가 쓴다 하더라도 그럼 또 지방 대학까지 그 이외에 다른 데는 써서는 안 되냐 이제 이런 네네. 데까지 논란이 이제 확산이 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학생 수는 줄지만 중요한 건 학급당 학생 수다라고 하는 예,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그걸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학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네. 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에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에 뭐 한 학교 통틀어갖고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킬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아이고 폐교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뭐 너무 먼데 학교가 있으면 네. 학생들이
다니기가 어렵고 그리고 학령 인구가 예,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몰리는 지역에는 과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서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수요는 그렇죠. 또 신도시가 생기면 맞습니다. 또,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를 급격히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거는 설득력 있는 논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조금 아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그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논거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급 학생사 초등학급당 학생수,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한국이 23명 정도 되고 OECD가 20명 평균적으로 정도 네, 평균적으로 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한국이 26명 정도 되고 OECD가 22명, 3명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교사분들이나 이제 교육계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아직도 게 우리가 OECD 평균이 안 됐다. 네, 네, 그렇죠. 네. 평균이 안 됐다. 줄여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만히 둬도 몇 년 내에 달성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노력을 딱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몇 년 안에 달성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왜 줄어야 되나 네네,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20명 정도면은 20명이나 23명이나 다 20명대 초반인데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 60, 70명이나 예, 학교 다니는 예,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뭐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학교 가보면 교실 가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쾌적해 네네, 보이고 공간도 되게 넓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 자체도 놓고 보면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아이들이 적은 게 좋다라고 한다면 인구가 그렇게 감소한 지역에서 학년에 뭐 한 명 남아있고 이런 데들이 되게 전학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적은 게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네네.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 친구는 있어야지 예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과연 가야 될 방향인가라는 부분에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유초중등이라고 하지만 초중등에 이 재원이 몰리고 있었는데 유아교육도의 공공성도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치원을 더 늘리면 된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리네요. 유치원에 네네, 돈을 더 쏟아오고 막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서 고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얘기를 안 꺼내는 건 어린이집이거든요. 네네. 예. 아, 그 부분은 이제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막 큰 이슈라서 맞습니다. 여기서 다루긴 좀 어렵지만 일단 그래서 기획재정부 네네, 쪽과 교육계의 입장은 이렇게 한 세 개씩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양측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개선안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논거에 대해서는 전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도 보면은 막 무슨 스웨덴, 핀란드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네네, 근데 이제 인구 적은 나라들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교육 분야 공공 데이터가 완전히 묶여 있기 네네,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런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연구를 해야 된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KDI에서 내놓은 안에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 이상을 네네, 내국세에서 빼고 있었는데 그 비율 자체를 낮출 수 있다. 네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지방 재정하고 지방 교육 재정을 통합을 해서 좀 더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거기다 돈들이 집어넣지 말고 좀 골고루 나눠 쓰자.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말하면 주는 그게 돈도 이제 줄이고 네네, 준 돈에 대해서도 골고루 네, 쓸 수 있게 하고라는 거고 네, 사실 이제 그 재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자라고 네네, 하는 것과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네, 돈을 어떻게 쓸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네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계에서는? 예, 교육계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건 또 교육부에서도 하는 네네. 얘기인데 그럼 지방 대학들하고도 좀 같이 쓸 수 있게 하겠다. 특히 대학이 유초 중등 교육, 특히 중등 교육, 지금 뭐 이제 학점제, 고교 학점제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니까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을 그런 중등 교육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대학이 뭐 평생 교육, 지역의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를 네.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돈을 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육계와는 교육청 스스로 좀 다양한 용도를 더 발굴해서 여기에만 너무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는 네네. 이제 요건 사실 제가 교육계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구책 같은 거고요. 사실은 교사들의 입장은 절대사수이기는 합니다. 예. 네, 절대사수이기는 하지만 이 또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의 교육부의 입장은 뭐 원체 그런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의 그 의지도 강하고 하니 절충안으로서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예, 유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있다 네. 보니까 이게 그 국민적 압력이 없이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내지기 어렵고 논란만 많이 하다가 이제 뭐 시간만 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잘 알고 네, 현명한 판단을 예, 내려주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에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